좀 퍼포먼스도 좀 하고 해서. 네.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어서 모셨습니다. 두 분의 이런 특히 남북 대화와 관련된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 이랬다고 한테님께서 답이 큰 것은 제가 결정을 해도 작은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음성과 그 말을 기억을 하는데 얘들아 안심대마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아마도 그 미국에서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좀 더 정확하게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공무원 때니까요. 공무원 일을 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섯 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국제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셨는데 머리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4공기를 하셨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비극으로